적자는 뭘 의미할까요? 해도 잘 안 되는 거, 그죠? 해도 잘 안 되는 거.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 잘 안 돼.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뭔가 자꾸 꼬이고 막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은혜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또 안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그거를 상쇄하는 다른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로섬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행함을 많이 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분기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삶의 기쁨과 행복과 자신감과 긍정성이 넘쳐날까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남에게 밥을 사주고 그리고 남 차 태워주고 우리 집에다 잠도 재워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 것만으로 우리들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꼭 기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게 뭐예요? 예? 달동네에 연탄 찍어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저도 그거 해봤어요. 대학 다닐 때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성탄절만 되면 꼭 교회 가서 노래하고 카드 나누고 그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닐하우스에 철거촌에 그리고 판잣집에 그리고 연탄가스에 질식당하고 아빠는 폐결핵으로 누워있고 엄마는 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가 병들어 있고 아이들은 학비를 못 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해가는 결정을 했어요. 교회 가지 말자. 성탄절인데. 그래가지고 리어커를 하나 빌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용돈과 뭐 이것저것 별로 없었지만 다 털어서 이것저것 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닐하우스를 찾아갔네. 비닐하우스를 찾아갔는데 갔더니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고등학생 아들 하나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교련복 입고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가 오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저 구석에 있고 가장은 누워있고 아빠는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아이고 뭔가 얘기를 하고 그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은 훨씬 더 심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네 교회 다니고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뭐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긴 우리가 그러려고 간 게 아니야.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에 대한 답도 없고 굉장히 착잡했어요. 그런 우리를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소위 이 아주 오래된 인간의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병과 빈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그들 안에 있는 분노, 자존심 또 희망 여러 가지 아주 답이 없는 아주 혼란한 착잡함 속에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복음적인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모순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정체성은 속이는 자였어요. 삼각관계의 갈등, 어머니는 쌍둥이 중에 둘째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장자인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고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했고 그 둘째인 야곱은 이것을 질투했고 질시했고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형의 가진 것을 가로채고 싶어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 자기의 권리를 가로채려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히 갈등 속에 인생을 살 거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인생의 DNA가. 그렇죠? 그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농담처럼, 조크처럼 그렇게 장자권을 샀지만 결국은 형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도피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어찌됐건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팥죽 때문에 아버지의 그 눈먼 축복 때문에 야곱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DNA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 그에게 편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을 준 거예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것 같은 그 약속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고 또 구원의 줄기를 이루어가겠다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지 같은 거예요. 선택지. 그에게는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그 하나님은 알듯 모를듯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갈등, 두 개의 가능성이 자라게 됐어요. 예. 어느 쪽을 갈 것이냐예요. 어느 쪽을 갈 것이냐. 그는 여전히 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라반과의 갈등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는 투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갈등하고 그래서 아내를 넷이나 얻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현실 도피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생활. 눈앞에 현실과 마주서지 못하고 항상 도망 다녔어요. 현실 도피적인.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시고 축복하셔. 이런 얘기에는 좋아하지만 자기의 삶을 눈앞에서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라는 말로 자기를 보기 싫어해요. 스캇 백이 얘기한 거짓의 사람들, 많은 병자들은 자기의 병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다 거짓의 사람들이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 이건 자존심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대요. 얘기는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얘기를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내 인생의 단추는 잘못 끼워졌어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해야 치료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 내 인생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있어요? 있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았네요. 자, 중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 극복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없다. 예? 예. 호박에다가 색칠한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 깨진 바가지는 끝까지 깨진다. 그런 거예요. 손익분기점 못 넘어섭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에서에게 도피하고 아버지에게서 도피하고 라반에게 도피하고 끊임없이 도피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준 하나의 선택지가 그에게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에게 또 다른 복선을 낳고 그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갈수록 그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마지막에는 어디에서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하나님과 쇼다운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를 꺾고 무너뜨립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거짓말과 현실 도피로 일관했고 그리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강 건너면 형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내 인생은 파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루저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같으면 그러면 약 먹어라. 네? 연탄 피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끝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정체성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대로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방법은 신앙적으로는 이상하게 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더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도 외우고 세상적으로도 좀 더 잘하고 멋지게 살아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의 정체성이 파탄을 구하고 끝나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 여름 고비를, 이 폭풍우를, 이 가뭄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게 어느 한순간 탁 지나가니까 그냥 햇빛이 내리쬐이면서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손익분기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한국의 집사님 얘기했죠?
제가 사업하다 부도나고 또 남에게 피해 끼치고 이런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야, 저분은 간증도 여러 번 했는데 저런 꼴 나면 참 힘들겠다.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꼭 그럴 것 같았거든요. 꼭 그럴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고요. 안 되면 바로 사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간증하고 예수 잘 믿는 사기꾼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사업은 망해도 사기꾼은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 사업은 망해도 하던 일은 안 돼도 사기꾼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안에 그렇게 만져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몰조몰 해가지고 다 자존심이면 뭐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죽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강 건너면 이제 인생 파탄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자기를 고백하고요. 그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포기 선언을 한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뭐 이루기는 뭐 개뿔 이겨요. 졌는데. 예? 그 나는 속이는 자요. 인생 파탄이요. 루저요. 다 고백했는데 뭐 이기긴 뭘 이겨요. 그런데 자기의 포기를 선언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기라도 했지. 뭐 이삭은 우물 파니까 물이라도 나왔지. 야곱이 잘한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은혜의 비밀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일한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자랑이 결국은 없어요. 공부 잘한 사람, 여기 공부 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공부 다 잘했잖아. 그죠? 예. 자랑이 한가득이잖아. 공부 잘한 사람은 뭐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그죠? 공부 잘 못했나?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예. 공부 잘한 사람 열등감 많아요. 그래서 야, 공부 잘한 애들 이번 소풍 가는데 선생님 도시락 싸. 그러면 애들이 입이 나와요. 내가 뭐 도시락 싸려고 공부 잘한 줄 아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일 때 이상하게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서 그는 다시 그 베델의 자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 또 하나의 해답지를 주었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겠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에 올라가니까요, 달라져 있어요.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어요.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체성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루저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부르심의 인생으로 기억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딱 해주세요. 손익분기점이란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갈등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가족이 예? 그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갈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로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서로 만족돼. 건망증은 심해서 계속 한 사람이 열쇠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핸드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핸드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지갑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만족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갑자기 떼부자가 됐나요? 네? 아니면 뭐 부동산 재벌이 됐나요? 아니면 뭐 300살까지 수명이 보장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어요. 이건 뭐냐면요, 산에 갈 때 계곡 올라갈 때 계곡 올라갈 때는 무슨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갈까? 계속 그 생각하죠. 여기 좀 쉬었다가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지. 그리고 골짜기에 길이 너무 많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가지고 뭐 이 펠트백에도 올라갔다가 뭐 여기 계신 김아무개 집사님하고 윤아무개 집사님은 잠깐 갔다 내려오려다가 하루 종일 돌아댕겼대네요. 그렇죠? 저녁 나절에 돌아왔대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골짜기란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자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능선이 나타나요. 능선에 올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쫙 하나의 길이 보이거든요. 끝까지 빌어본 그 봉우리. 예,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인생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도피의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도피의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도피하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늘 갈등하는 거야. 가게를 차렸는데도 불안해. 예?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집사님 얘기하지 마. 특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님 말 우리 교회 다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얻어놓긴 했는데 아무도 몰라. 진짜야 몰라. 얘기하지 마.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지도 않다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요? 네?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아니야. 우리 지금 얘기 단계도 아니야. 나중에 되려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건 뭐예요?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뭔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궁 속에 있고요. 모든 것은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뭘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아직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도피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비공개예요.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꿈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꿈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인생이에요. 그러한 그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부터 그는 갑자기 DNA가 바뀌어요. 모든 것과 마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마주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요. 파라오 앞에서 팔레스타인의 천부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열두 아들들의 인생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영안이 밝아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벗어난 인생이에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안개와 같은 종교인에서 현실과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마주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앞서가는 삶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겠다고요?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고백했듯이 독일어로는 Mere Christianity 그렇게 번역했죠. Pardon, ich bin Christ. 미안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어릴 때부터 예 친구들한테 예, 왕따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못 굽혀가지고 공작 같은 거 못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판타지는 많은데 예, 체격은 좀 있지만 뿌옇고 등치는 좋은데 좀 둔하고 좀 몸광인데다가 축구하면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야 너 저주가 있어. 그런 아이 판타지가 많았고요. 옥스퍼드 교수가 됐지만 그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 그가 예수쟁이가 된다면요 옥스퍼드 교수들 식당에서 루이스가 나타나면 교수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대요. 재수없다. 그러나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Pardon, ich bin Christ. 미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인생. 그는 현실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무디가 수만 번 받았던 기도의 응답.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더 이상 Deus absconditus, 감추어진 신이 아니라 Deus revelatus,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엘샤다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인생에 충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전에는 해도 꼬이던 일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코티디부아 아비장에서 그 장로님 두 명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분은 가발 공장하고 한 분은 생수 공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한 거상이 아프리카의 거상들이 됐죠. 둘 다 65년생. 근데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 목사님과 그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몇 사람 안 되는 아프리카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해볼 거라고.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한인들이 다 흩어지고 왜냐하면 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일단 거기부터 약탈해서 털거든요. 예, 매장 부수고 털고 차 뺏어가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일단 다 피하라 피하라 내전이 다섯 번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목사님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발 공장이 예, 아프리카에 한 20여 군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공장은 종업원만 만 명, 어마어마한 예, 큰 걸 이뤘어요. 예,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했어요. 교회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아. 11조 그분들이 그 번대로 11조를 다 해가지고 그 넘치는 것을요 감당도 못해. 그래서 사실은 뭐 몇백 불씩 11조만 했어도 교회 운영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직하게 11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 사람이 한 7억 정도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은 몇십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예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예, 그 코티디부아를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를 짓고요. 신학교를 짓고 또 그 현지 교회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코티디부아에서는요. 선교적인 아주 주체예요. 작은 교회가. 두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도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우리도 가서 할 텐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니까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설사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지 못하죠. 그 부인 권사님은 보니까 주방에 계속 있더라고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저녁에. 그때 선교사님들 섬기니까 저녁까지 있어요. 그 남편 장로님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있고 이따가 저녁에 예, 어두워지니까 전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나갈 때 그 아프리카에서 차가 하도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래. 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잘 된 걸 보면 사람들이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그 얘기는요, 이것은 여행의 집. 누구나 어떻게 재수 좋고 운빨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집. 그런 우상의 집이 아니라 이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한 분 하나님의 집. 나를 약속하시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꺾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은 여행과 우연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은 하나님이 빚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산을 타다가 봉우리를 향해서 능선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 귀족의 집들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백작의 성, 예,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과가 두렵다고 비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개된 버전, 그래서 축복된 인생입니다. 결론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일생 동안 못 믿고 그리고 공개 못하고 얘기하지 마, 아직 몰라, 자신 없어, 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그네로 사니까 우리는 팔자가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는 순간 그는 아브라함보다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2019년 턱 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9년에 저나 여러분 중에 부르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보니까 안 부르실 거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Fair advice.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해답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고 현실과 마주서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한국에 있는 집사님에게 또 메시지를 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에 또 믿음의 가정과 일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